안녕하세요. 농업인 익선의 최지희 농무사입니다. 네, 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인데요. 네, 오늘도 해고 전문 이승주 농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주입니다. 네, 일반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손지민 손해사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지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해고해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앞서서 해고해고는 입사한 지 3개월 넘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고할 때 예고를 한 달 전에 하거나 수당을 줘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가령 뭐 10일 말까지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계약 기간 만료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그러니까 뭐 11월 달이나 이때 먼저 당신은 12월 말로 계약 종료되니까 종료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통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고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주가 넌 다음 달에 계약 해지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원래 1년짜리라면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요? 아, 정답은 뭘까요? X입니다. 예, 정답 맞으셨습니다. X! 축하드립니다. X! 아싸.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고라는 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일정 기간 네. 동안. 그래서 사전에 한 30일 정도 여유를 두고 30일 있다 해고 당할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직장을 좀 알아봐라. 이게 원래 기본 취지인 것이고요. 네. 그 즉시 해고가 필요할 때는 30일 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거는 해고에 적용되는 거예요. 해고에.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만료는 그 이벤트,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고와 계약 기간 만료는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를 할 때 적용되는 해고 예고 의무는 계약 기간 만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약 만료일은 이미 근로자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해고와 마찬가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질문은 의외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음 달 말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직원이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예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예고를 못했는데 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극단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오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계약이 연장이나 갱신되기는 어렵겠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알고 있었겠지 미리.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자가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해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이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뭐 30일 전이든 아니면 계약기간 며칠을 앞두거든 그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결론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농무법인 익선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해주세요.